안녕하세요. 고니시아 웰컴 투 아비 캘린더. 아람상, 코가요 도나 코나데스가. 마비아 댄스리 조사 좋았어. 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만우절. 만우절 굉장히 중요하죠. 만우절. 거짓말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비아 댄스는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함께 보시죠.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야, 일어나세요. 빨리 가. 누구야? 누구야? 자, 걸렸어 지금. 걸렸어 마피아. 너냐? 걸렸어. 너그 아니 너희 둘이야? 어? 너희 둘이 아니야? 아, 춤으로 보여주면 돼. 자,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 자, 시민도 마피아도 머리 잘 쓰세요. 아, 다들 소극적이야 됐다. 나 마피아 벌써 알았어. 마피아 벌써 알았어 나는. 누가 생각해 누가? 어, 태형이 뒤에 있죠? 리듬 타보세요. 리듬 타보세요. 자, 한 번씩 댄스! 댄스! 오, 예! 오, 예! 아, 너무 노골적으로 안무하면 안 돼요. 자, 아래 댄스! BPM이, 이거 BPM인데? 자, 다음! 자, 제이홉! 제이홉! 아, 귀엽다, 제이홉! 아, 맞다, 이거 되는 거네. 빠라빠빠빠빠. 오, 제이홉 애매한데, 이거 말하고 있는데, 지금? 지배! 자, 지배! 자, 아, 이거 말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야, 일단 춤을 보여줘, 이거 말고. 자, 여러분들. 춤. 안무해, 안무. 안무해야 된다. 자, 노래 알죠? 자, 나와. 다 같이. 자, 다 같이. 나오잖아, 안 들려요? 자, 다 같이.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왜 나야, 왜? 자, 간다! 간다! 뭐야, 이상한데? 좋았어? 자, 간다! 야, 이상한데? 뭐야, 무슨 춤이야? 뭐, 이상한데? 야, 꿈을 하라고, 꿈을 해. 아, 이상한데? 쌉. 오케이, 나 대충 예상했어. 오케이. 야, 확실해. 진짜, 야, 근데 이걸 알 수 있냐? 아, 나 알 수 있어. 나는. 아니, 다 일부러 밖에 안 맞게 하는 것 같아. 자, 한 명씩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명은 다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속일 수 있어도 계속 다른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그 하다 보면 그 박자가 뭔가 안 맞는다고요. 그 사람들. 자, 한 명씩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형. 제이홉은 마피아가 확실합니다. 저요? 네. 왜요? 제이홉은 그 모두가 맞아요. 같은 분위기에 춤을 출 때 혼자 다른 분위기에 춤을 췄어요. 아... 또 한 명은요? 한 명은 B? 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자, 저는 태형이 저는 비진. 비진? 형님은 무조건이네. 네, 왜냐면 거의 못 맞아요, 방금. 네. 계속 이것만 하고, 계속 이거 하고. 다른 팀들은 나왔을 수 있어. 태형 씨?
저도 일단 태형이가 의심이 되긴 해요. 근데 한 명은 솔직히 형이 발이 안 맞아요. 네. 한 명은 진영이 날 찍었기 때문에 기분 아파서 형 찍을래요. 네. 자, 네, 자 저도 비진입니다, 비진. 저 같은 경우는 정국이랑 태형인데요. 일단 제가 일단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아, 약간 일단 남이 하는 거 봐야 되는데 태형이가 똑같이 돌더라고. 좋은데 태형이가 저기 있고 정국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이 혼자 춤추는 게 장르가 달랐어요. 아, 왜냐면 멀리 가면 갈수록 멤버들이 보이니까.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이니까. 자, 정국. 저는 태형이 형의 정신이 가고요. 나만 솔직히 모르겠는데. 태형이는 뭐라 가니까 한번 찍어야겠죠, 일단은? 야, 아니, 기분 나쁘니까 진영, 진영 해! 야, 얘가 마피아라 날 몰아가는 거야. 와, 진짜. 야, 나 봤을 때 진짜 형. 억울한 심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진영 가겠습니다. 야, 오케이. 야, 이 마피아. 아, 몰라, 한 명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형씨, 그냥 본인 한번 찍으세요. 전 저랑. 전 저랑 지민이 뽑겠습니다. 오케이. 아, 지민은 좀 수상했어. 자, 그럼 최다 득표를 받은 B와 진일지 주일지 말지에서 봅시다. 아, 태형이 안 죽고 싶어? 근데 뭐 나 시민이긴 한데 안 죽고 싶긴 해요. 오케이. 자, 투표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게 죽는 거야? 어 봐봐. 이게 혼자 살리네. 다 죽일 것 같아서 혼자 살려봤어요. 이민이 좀 좋게 하려고. 자, 두 번째 누구 할? 두 번째 누구? 두 번째 제이홉이지. 아 진영 아니면 정국이네. 아 진영 제이홉이야. 혼자 다른 장르에 춤을 췄어.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아, 왜냐면 진영도 네, 일리가 있는 게 페이크를 베이섰다. 선수랑 그 표정이 달라. 아니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게 진짜 서로 페이크 쓰였을 거야. 왜냐면 대놓고 그 춤을 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제이홉이 혼자 장르가 달랐다니까. 아니 근데 페이크를 쓰면 안 되는데 본인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적당히 맞췄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 맞잖아. 그리고 호비 형은 범인이면 정확히 어디가 빨개지냐면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가 빨개져요. 아니, 호비는 아닌 것 같아. 나 호비는 아닌 것 같아. 아, 여기가 빨개져,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 갑시다. 자, 누구 찔래? 자, 하나. 죽었어. 난 죽었어. 아니, 아직. 아니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너 유령이야. 너는 저기 성황당 가서 살려주세요. 쟤는 이거 해야 돼. 보면 무조건 해야 돼.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정국이 같은데? 아, 진영 아니야? 아, 진영. 아, 오케이, 진영. 아, 진영. 자, 진영. 자, 진을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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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죽여! 정국이 같은데. 자, 자, 일로 오세요. 진영 일로 오세요.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너 평이가 좋다 해. 아이, 솔직히. 너 근데 내거 따라할 거 알았으니까 형이 먼저 할까요? 형부터 해. 너부터 하래. 가격부에서 이기지. 너부터 하래, 빨리. 가격부에서. 너부터 하래, 빨리. 재밌네. 자, 이게 패배팀 벌칙이 있습니다. 네, 벌칙은 페이클럽 노래 맞춰 토끼기 댄스. 아니 안 벌게. 자, 페이클럽 노래 나 틀어주면 토끼기 댄스, 토끼기 댄스 하면 돼요. 자, 토끼기 댄스. 어, 시민. 나 바로 하지. 형이. 토끼기 댄스. 하나 고장 났는데요? 묶어서 공기 안 들어가. 묶어서 공기 안 들어가. 하나 고장 났어. 네가 묶어놔서 공기가 안 들어가 지금. 귀엽다. 자, 남준이. 뭐지? 기억한다며. 어쩌라는 거야? 고장 났어. 이거. 자, 진영. 진영.
아, 뭐 이거 애매한 부분이야. 자, 우승 상품으로 제가 아, 우승 상품은 그 토끼들에게 당근을 먹을 수 당근이다. 당근이다. 아, 분홍색 모자 쓴 애들이 다 이겼네. 오, 그렇네. 자, 축하드립니다. 손 놓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축하드립니다. 그냥 자. 마피아를 할 때보다 더 재밌네요. 네네네. 이게 마피아가, 아, 이제 박진감 있네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당근 한번 끝내볼까요? 네. 여러분, 다음 코너도 기다려주실 거죠? 당근! 당근!